안녕하십니까.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전 시황. 예. 대상 경제 분석은 교육 채널입니다. 투자는 개인 책임해야 합니다. 마음가짐으로써 필사 즉생의 각오로 이 위기를 넘습니다. 아, 요즘 조롱말을 타는 애들이 참 많은데 그 시간에 줄 하나 더 긋고 공부하길 바랍니다. 예. 말을 타면 좀 그렇죠. 빡세게 공무원이 살 길이고 위기시 전략, 공덕, 저축, 실물, 금은 기술적 공부, 건강을 챙깁니다. 네, 제 채널에서 후원 캠페인 아이들 하고 있는데 주민센터 가셔서 한부모 가정 후원 캠페인 후원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초록 우산 어린이재단 현재 348분 신청하고 계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순서는 캔들부터 하십니다. 네. 지금 오늘 뭐 다음 금융 뉴스의 이슈가 뭐 도배를 했네요. 도배를. 예. 글쎄요. 이게 지금 좋은 뜻인지 예, 저는 퀘스천입니다. 네. 돈을 무한정 푼 주역이죠. 저는 좋게 안 봅니다. 예. 예, 그래서 빚을 내서 계속 가자가 민주당의 정책이죠. 그거는 완전히 공멸의 길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아무튼 향후 좀 지켜좀 봐야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다. 자, 그래서 뭐 백신도 뭐 크게 약발을 좀 못 받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 좀 잘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버핏 지수인데요. 어제 조금 올랐습니다. 지금 황 주식들은 이제 좀 떨어지거나 주춤하고 있는데 네, 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을 보시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집 밖으로 나갔으니까 다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버핏 지수 요거는 이제 버블을 측정할 때 괜찮은 지표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네, 그래서 닷컴 버블 주택 버블, 그 다음에 올 버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네, 좀 보시면, 네, 9월 달 고점을 이제 계속 못 넘고 있는 상황. 네, 무려 3개월 동안 지금 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간은 제가 볼 때는 여기 아닌가. 네, 여기 고점 부근을 형성을 하는 거 아닌가. 예.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네, 우리는 좀 철저히 좀 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무려 기간이 2000년부터 시작해서 여기 저점이 예, 2002년까지입니다. 이게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예, 연준에서도 밝혔듯이 2023년까지는 네, 경기가 회복되기가 힘들다. 예, 분명히 천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최고조로 지금 워닝이죠. 워닝. 예, 주의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왜 그러냐. 이 지수 하나만 보더라도 187.8 이게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예, 근데도 지금 아직 예, 살짝 거기 쌍고 때리고 지금 그러고 있다. 예, 그래서 앞으로 흐름. 그래서 요게 이제 만약에 160대로 확실하게 내려가게 되면 본격적인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그런 징후들이 계속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대비해서 앞으로의 상황에 예의주시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일부 애들처럼 베이비들처럼 조롱이나 하고 그러면 결코 나한테 플러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예, 결국 뭐다? 공부만이 살 길이고 여러분이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공부뿐이다. 예, 그거 한번 더 강조 드리고요. 네, 요즘 조금 또 지수가 오르니까 예, 베이비들이 난리칩니다. 지금 네, 잘 보십시오. 예. 자, 그래서 지금 버핏 인디케이터의 의미로 봐도 상당히 과대평가가 되어 있다. 버블은 꺼져야 되고 제가 주장하는 대로 100 정도는 와야 된다. 예. 잘 좀 보시고.
아, 그 다음에 어제 달러 인덱스입니다. 어제 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널뛴 거 보니까. 예, 보십시오. 예, 이게 지금, 저점서부터 고점까지 보시면 약한 1%, 0.86%를 널뛰기로 했다? 예, 이게 뭔가 좀 이상, 지금 조짐이 보이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저점, 거래량 터졌죠? 양봉이 생겼고, 살짝 조정 주는 과정에서 지금 거래량도 별로 안 들어온 상태에서 양봉 생겼고, 다시 또 양봉을 만들어 놨습니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거, 지금 여기 저점이요. 92.00입니다. 여기 저점이요. 91.725입니다. 거기 딱 오니까 바로 들어오죠. 지금 아주 큰 형님께서 지금 이걸 관리하고 계십니다. 달러 인덱스 안 죽습니다. 어제도 이상한 사람 와갖고 절대로 이거는 강세로 갈수 없다 그러는데 저는 절대로 강세로 갈수 있다. 무려 저점이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네 번째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력이 들어온 모습들이 보이죠? 여러분 눈에도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박스권 하단에 있는데 중요한 건 박스권 하단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는 최소 여기 밑으로 내리지는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초록색 선이 뭐냐 요거 요게 저 밑에서 2008년경부터 올라오는 추세선입니다. 거길 지지했다는 얘기는 나는 이거 안 깨겠다는 의미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위로 튀어버리면 모든 건다 아시죠? 무슨 말씀 안 드려도. 그래서 잘좀 보시고요. 지금 아직도 횡보 구간입니다. 자, 파동도 잘 파악하셔야 되고. 유로입니다. 유로도 어제 널뛰었네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 방향, 박스권 상단.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잘 보시기 바라고요. 어제 이제 구독자님, 이게 국채, 10년물하고 2년물 금리차입니다. 질문이 있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주가가 내리면 금리도 같이 내리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보통은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가는 올라가는데 금리 내리죠? 근데 역전이 되고 난 후에, 자, 여기 요 구간, 보이시죠? 요 구간, 좀더 확대를 하면, 여기 조금, 금리가, 이게 지금 이제 2년물 말고 10년물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리가 횡보하거나 살짝 오를 때 보면, 주가는 거의 고점을 찍었습니다. 살짝 올라갔죠? 이런 현상이 지금 현재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때가, 다크 버블 때죠. 요거 S&P 500이고요. 그래서 주황색의 S&P 500인데, 자, 여기가 고점을 찍고, 여긴 바닥을 찍고, 자, 그러고 나서 내려오면서 얘는 폭등을 합니다. 10년물 금리가 올랐다는 얘기죠. 마찬가지. 여기가 뭐죠? 주택 버블, 리먼 사태, 금융 위기급입니다. 얘도 여기 풍덩 빠졌는데, 자, 주가가 오르고 금리는 내리고. 자, 그러면 주가는 내리고 금리도 올라야 되겠죠. 그런데 요 부근에서 주가도 오르고 자, 금리도 오르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똑같죠? 보시면. 자, 보세요. 금리는 오르는데, 주가도 이렇게 오르죠? 요 부분. 고점 부근입니다, 여기가. 여기도 그랬고,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잠깐 좀 보시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 구간에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자, 보십시오. 자, 금리 오르고, 지금 주가도 오르고 있죠? 지금 여기 현상이 지금 또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뭘 얘기라는 거죠? 아, 조만간 좀 지나면 이게 뭔가 사달이 나겠구나. 이때도 폭락? 맞죠? 이때도 폭락? S&P 500입니다.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아, 폭락 이제 예고를 계속을 하는 겁니다. 역사가 그랬잖아요. 그죠? 역사가.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오르고 주가도 오르는 상황. 이상하죠?
되게 이상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파악을 하시고 좀 주의 구간에 와 있다. 지금 완전히 워닝이다. 워닝. 왜? 이때 버블과 지금의 버블은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죠. 보십시오.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예. 여기도 엄청 올랐고 여기도 좀 많이 올랐고 여기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랐고. 근데 지금 금리는 꿈틀꿈틀 위로 올라오고 있고 뭔가 고점의 징후다. 예, 그래서 어제 질문은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예, 주가는 오르고 금리는 내리고 그죠? 네. 근데 지금 이상하게 같이 동시에 오르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다. 엄청나게 이상 징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10년물부터 보시면 네 이제 요건 지우고요. 네. 자, 일봉을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어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 도찌 생기고 올라가고 있죠. 네. 잘 보시고 어제 무려 3%나 올랐습니다. 네. 누군가 팔았단 얘기죠. 네. 잘 좀 보시고 30년물 마찬가지 네, 요거 추세대 지지하고 구름대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 네. 자,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차. 네. 얘도 양봉이 생겼고 자, 얘 일봉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다시 여기 이제 올라오려고 하죠. 예. 잘 판단을 하시고 무려 어제 4%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장하셔야 되는 거는 이겁니다. 이거. 네. 파동. 1파 2파. 현재 몇 파? 예. 3파 진행 중이다. 3파는 예. 다 접어두고 긴장이 초긴장을 해야 된다. 예.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지표를 보므로써 우리가 예. 살짝 엿보는 거죠. 저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예. 잘 좀 보시고. 예. 자, 그 다음에 DR 호튼. 예, 어제 이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 이때 닷컴 버블, 예, 그 다음에 아 저기 주택 버블, 리먼 서태 금융위기. 예. 무려 40개월, 41개월 만에 폭락을 한 경험이 있고 연준도 2023년 가리키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고점을 형성하고 이러고 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자로 그냥 비슷하다. 40개월이다. 41개월. 무려 3년 넘게 예, 이게 진행이 될 겁니다. 3년 넘게 진행이 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이 구간에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조롱말 타지 마시고.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일봉을 잠깐 좀 볼까요? 설명을 좀 드리고 네 삼산이죠. 네. 근데 이게 신빙성이 있으려면 항상 양봉이 생기고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뭘 봐야 된다고요? 이거요. 거래량 어때요? 거래량 진짜 많죠. 네. 이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고점을 넘더라도 상승 거래량 없이 상승하는 거는 언젠가는 죽게 돼 있다. 여기처럼 자연스럽게 거래량도 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면 네 인정. 근데 지금 여기서 올라가는 모습은 네, 별로다.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거래량 분석을 해야지만 이게 진성인지 예, 가짜인지 그걸 다 알 수가 있다. 진가를 구분한다. 네, 하나의 팁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빅스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참 재밌는 게 여기 저점을 안 깨요. 그죠? 예. 역회된 숄도 계속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나스닥 100 빅스 똑같습니다. 저점을 안 깨요. 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크게는 세 번. 네. 잘 좀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NDX, SPX. 이거야말로 진짜로 중요한 시그널이다. 자,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야 되고 예, 10여 년의 상승에 어마무지한 버블을 만들고 폭락을 했죠. 예, 무려 30개월. 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저점으로부터 이때가 이제 그 금융위기 때인데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예, 요거는 무슨 비율이다? NDX, SPX. 네. 나스닥 100과 S&P 500의 비교, 비율. 네. 그랬을 때 이때의 현상이 똑같이 일어난다. 뭘 보고? 지표를 보고. 얘가 92, 얘가 90. 네. 그
그다음에 18년간의 역사적 고점을 찍고 지금 고점에서 음봉을 만들고 있다.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근거가 되지요. 네,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 어디까지 가야 된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2.8 정도 패턴상으로, 그다음에 여기 2.5, 그다음에 지금 61.8% 여기. 그래서 2014년, 2013년 경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계속 주장하는 바입니다. 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일봉을 보시면, 내렸습니다. 보세요. 네. 삼산. 네.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음봉 생겼죠? 예, 마이너스 0.56%.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거. 네. 그러면 앞으로 요번 주 주간에 요거 붕괴시키고 내려오면 조금 긴장하셔야겠네요. 그죠? 예. 잘 좀 보시고. 그만큼 나스닥이 취약하다는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섹터. 얘가 살짝 난리부수치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자, 여기도 고점이 있고요. 일단은 초기 상승의 모습은 보이고 있다. 예, 거래량도 들어왔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거래량 살짝 들어오면서 짱대 양봉을 뽑았습니다. 무려 7%. 예. 자, 그럼 단기적으로는 뭐 들락날락 해도 되겠죠? 예, 근데 절대로 안 본다. 왜? 자체가 지금 죽어 있어요. 예, 그냥 일시적인 반등일 걸로. 그래서 여기 고점, 고점 저항 잘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파이낸셜 섹터, 금융 섹터를 잘 봐야 됩니다. 어떻죠? 네, 18일 날 고점을 찍고 나서 네, 못 올라가고 있어요. 네, 여기서 그냥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네, 옹기종기. 네, 그래서 이 갯구간을 지금 지지하는 듯한 모습인데, 일단 추세적으로는 지금 단기적으로 횡보. 네, 거래량 들어왔지만 예, 이쪽의 거래량을 극복을 못한다. 그럼 별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인더스트리얼, 네, 산업 섹터 보십시오. 얘도 들어왔는데, 예, 그죠? 여기 고점을 못 넘었어요. 예, 그래서 당분간 뭐 상승의 모습도 있겠지만, 예, 크게 기대할 건 못 된다. 왜? 자, 얘는, 역사적 고점을 얘도 찍었어요. 그죠? 네. 예, 파동도 아주 예쁘게 지금 그렸습니다. 잘 좀 보시고, 한번 파동 카운트 잘 해보시고요. 네. 그래서 얼마나 갈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안 봅니다. 지금. 네, 전체적으로 보면. 네, 그래서 고점에서 지금 계속 저항을 받고 있다. 네, 요 정도. 네. 자, 애플은 제가 좀 심각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 체크리스트. 잠깐 좀 보시면. 특히, 그, 팡 주식하고 애플을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얘기는 얘네들이 거품의 주역이죠. 거품의 주역. 그러면 거품의 주역 중에서도 얘가 대장입니다. 맞죠? 대장. 예,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예, 3월달 저점으로부터 예, 엄청난 폭등이 있었습니다. 이게 세력들이 진짜 해먹으려고 작정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인프라인을 보시면 얼마까지 상승을 했었냐면 예, 무려 155%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간에. 예. 저는 이거를 뭐로 보냐. 예, 세력들의 예, 물량 털기. 예, 워낙에 많이 갖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저점으로부터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을 잇는 예, 추세대를 한번 형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잘 올라오다가 예, 그러고 그냥 완만하게 해서 조정을 줬으면 예,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예, 그런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뭔지 아시죠? 액면 분할입니다. 그리고 올리면서 요때, 8월 24일경 해먹었습니다. 딱 표시나죠? 예. 그리고 나서, 자, 이때부터 시작 해갖고, 예, 털기 시작합니다. 예. 자, 한 번에 죽을 수가 없어요. 워낙 크니까, 등치가. 그죠? 예. 그래서 어떡합니까? 계속, 적은 거래량으로 올리고 팔고 팔고 계속 팝니다. 보이시죠 이거? 예. 그죠? 그 다음에 예, 여기서 또 한번 하는 듯 하다가 계속 팝니다.
그러면 8월 24일부터 지금 여기까지 음해무시하게 팔지요. 자, 이게 첫 번째 세력 털기, 세력의 물량 털기 요구간 잘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 지금 여기서 반등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반등이 들어올 때 여기 거래량을 잘 보시면, 네, 잘 보시면, 예, 매수보다는 매도가 조금 많죠. 자, 두 번째 털기. 여기. 예, 두 번째 털었습니다. 잘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예, 마지막이 아니라, 아무튼 많이 털었죠. 이때. 그죠? 딱 올라오니까 털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요 구간에 보면 뭐가 많죠? 매도가 많죠. 네, 열심히 열심히, 예, 언론이나 뭐 이런 저쪽에서는 막 사세요, 사세요, 막 이러고, 그죠? 애플 좋아요, 좋아요, 그랬죠. 예. 근데 세력들은 여기서 열심히 지금 팔고 있습니다. 예. 그죠? 반등도 얼마 딱안 주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여기. 털고 나서 지금 딱 거래량을 보니까 어때요? 안 들어오죠. 빨간 게안 보입니다. 별로. 파란 것만 보이고. 네. 그래서 정점을 찍은 게 언제다? 요거다. 어제. 오늘 새벽에 끝난 거. 예. 네. 자, 마이너스 3% 가까이. 3%죠, 이 정도면. 그죠? 그 다음에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이게 무슨 신호죠? 난 밑으로 갈래. 자,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실 거? 요거. 저점. 그 다음 보실 거? 요거. 저점. 자, 그러면, 자, 팡 전체 미국 주식의 총 대장이 누구죠? 얘죠? 예. 그 다음 여기 밑에 똘마니들. 마이크로소프트. 네, 어제 마이너스 1.0.13, 아마존 마이너스 0.03, 구글 0.51, 페이스북 다 마이너스죠. 예, 네, 그렇습니다. 테슬라만 어제 6% 조금 올랐는데, 또 어떤 베이비 와서 또 이거 갖고 또 시비 거는데, 저는 아직도 이거 좋게 안 봅니다. 예, 네, 세력주에 세력주. 이거 잘못 가면, 잘못 걸리면, 예, 네, 완전히 마탱이가 갑니다. 아시겠죠? 예, 털고 나와야 돼.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예.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애플이 지금 이러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 둘, 셋, 넷 하고 지금 다섯,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다. 거래량까지 터졌다. 그러면 아, 이게 좀 긴장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보시고. 예. 그래서 재밌는 거는 여기 그 오버슈팅 후에 털기 시작하면서 자, 여기 지지하고 올라오고 추세대 잘 보십시오. 걸렸죠? 다시 추세대 이탈, 다시 추세대 하단, 다시 이제 하락으로. 예. 잘 보십시오. 애플이 죽으면 나스닥이 죽고, 나스닥이 죽으면 전체 미국 시장 다 죽는 겁니다. 예,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예, 잘 보셔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지금 애플은 5파가 끝나고 자,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본격적인 하락 파동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무려 자, 보시겠습니다. 몇 프로나 올랐나 한번 볼까요? 예, 상상하기도 쉽습니다. 자, 9500%. 네. 한 번은 꺼져야죠. 네. 아시겠습니까? 한 번은 꺼져야 이게 뭐 다시 가든 말든 하죠.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만 참고하시고요. 예. 결국엔, 이제, 닷컴 버블의 상황이 재현이 되는 게 아닌가? 예. 대장이 죽으면 당연히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자, 그것만 명심하시고, 테슬라 잠깐 좀 볼까요? 테슬라? 네, 하도 베이비들이 연병을 하길래 일단 고점은 넘었어요, 그죠? 네. 자, 제가 항상 비교하는 거 거래량 말씀을 드리죠. 얘가 액면 분할할 때 이때 거래량 이거 잘 보십시오. 이때 모습 하고요. 지금 여기 지금 뭔가 어떤 이슈에서 올라오는 이때. 그래서 여기 거래량 잘 보시고요. 여기 잘 보세요. 비교가 되죠? 예. 이건 털기 위한 페이크성 거래량입니다. 예, 더 가더라도
이런 건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예. 어제 와서 조롱만 타, 아, 조롱만 조롱말 타네들, 예. 이제 그만 좀 타라 말 좀. 어. 예. 그 저 공부하는 입장에서 자꾸 와서 조롱말 타면은 예. 좀 그렇 거시기 하다이. 예. 보세요, 민스키 몸은 네. 이거 조만간 작살납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 지금 두 달 동안에 살짝 조정을 주다가 지금 또 올라가죠. 자, 거래량을 비교하세요. 어때요? 페이크 맞죠?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거래량이 많이 쓰면서. 예? 거기에 지금 3분의 1도 못 미쳤어요. 예. 가짜란 얘기죠. 가짜. 예. 근데 이런 데 속아갖고 예. 어쩌고 저쩌고. 예. 그래봐야 입만 아프죠. 네. 자, 그 다음에 러셀 2000입니다. 러셀 2000은 제가 추세대를 그려보니까 지금 상단에 부딪히고 있고 이제 조금 들어왔는데 거래량을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역사를 쓰고 있는데 거래량을 좀 보시면 네. 많이 안 들어왔죠. 네,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잘 좀 보시고. 자, 나스닥입니다. 자, 나스닥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닷컴 버블 상황과 지금 상황이 너무 유사하다. 예. 닷컴 버블 상황과 지금 상황이 유사하다. 자, 그러면 요걸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 고점을 찍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월. 예, 한 8개월은 보셔야 된다. 고점으로부터 8개월 정도 잘 좀 보시고요. 네. 그러면 현재 상황은요? 예. 그럼 지금 현재 올 버블 팡이 주도했는데 팡이 죽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올 버블 팡이 주도했는데 팡이 죽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 지금 아까 7, 8개월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4개월. 앞으로 3, 4개월을 잘 보셔야 된다.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거대 다이버전스. 네. 이겁니다. 이거. 예. 그래서 지금은 주의할 구간이지.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오파 찍었어요. 네. 이게 언제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예. 뭐 한번 볼까요? 피보나치. 예. 여기 저점으로부터 고점까지 네. 딱 그으면 나와요. 예. 5000대. 네. 이게 기본입니다. 파동. 이때는 얼마냐? 78% 내려갔어요. 예. 고점으로부터 78%. 우리가 30개월 동안 하락을 했는데 지금도 여기 고점에서 머물고 있죠. 네. 앞으로 3개월, 4개월 잘 보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시그널 신호는 뭐죠? 예, 팡이 죽고 있어요. 팡이. 예. 잘 좀 보시고 네,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얘도 추세대를 제가 이제 그려서 보니까 조금 넓게 잡았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일단은 예, 여기 하단, 자, 하단 지지하는 것 같으니 붕괴시키고, 여기 중단, 중심선, 예, 거기, 하단에 거기 딱 걸려 있습니다. 여기, 예. 자,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이 음봉의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얘가, 예. 그러면, 자, QQQ, 거래량. 자, 얘는 일단 이탈시켰고요. 거래량 조금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고점을 연결한 이 선 예, 극복을 못하고 예, 결국엔 이 어마무시한 이 거래량 네 얘네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캔들을 분석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요 거래량 분석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딱 됩니다. 예, 이렇게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예, 상승을 바란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이런 거래량들이 터져야 됩니다. 그죠? 양의 거래량. 근데 전혀 없어요, 지금. 몇 거래일 동안? 네. 무려 한 9거래일 동안 아무것도 없다. 결국엔 얘는 하락으로 전환될 것이다. 지금 그래서 QQQ 같은 경우는 요 추세 예, 하단을 지금 붕괴시켰습니다. 잘 보시고, 예, 여러분들이 예,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SOX.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널뛰기 한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얘 때문에. 반도체, 세마이컨덕터. 예. 그래서 얘 고점을 지금 못 벗기고 있고요. 그래도 어제 조금 들어왔네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추세대를 보면 이제 중심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중심선에서. 예. 그래서 얘도 앞으로 흐름을 잘 좀 보시고 거래량을 보시면 예. 거래량 별로 안 들어왔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여기 예, 고점 네. 9일날 고점을 능가하려면 네. 요런 거래량들이 들어와야 된다. 요런 거래량들이. 네. 근데 안 들어왔다. 이때 반도 안 된다. 예.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상승에는 제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아, 여기 자, 트위저 탑. 네. 그러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죠. 잘 좀 보시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 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S&P 500인데 이게 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2000년대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이 얼마 정도 진행이 됐냐면 자 5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고점에서.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 가지 하고, 50% 하락했다는 거 한 가지 하고, S&P 500 말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78% 하락을 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요때 2000년 3월경이 이제 고점인데, 여기서부터,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월을 보십시오. S&P 500은 여기서 박스권을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네. 요거 꼭 명심하십시오. 예. 바로 안 내려왔습니다. S&P 500은. 예. 자, 그래서 지금 8개월 머물고 예, 지금 이렇게 하락을 진행을 한 상황. 그죠? 예. 요 상황과 그다음에 여기도 그때 금융 위기 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8. 그죠? 그러면서 내려오기 시작. 예. S&P 500만의 특징입니다. 잘 좀 보시고, 예.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내려왔죠. 예. 여기 저점도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예. 금융위기급, 네. 잘 좀 보시고.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 지금. 자, 몇 개월이죠? 자, 하나, 둘, 셋, 넷. 한 4개월 정도 지금 이렇게 박스권 있죠? 그러면 앞으로 마찬가지 해도 4개월 정도. 맞죠? 4개월. 4개월입니다. 잘 판단하시고, 예. 자, 일봉입니다. 자, 일봉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네. 패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역사적 고점을 찍었는데 얘도 지금 못 넘고 있습니다. 계속 박스권. 네. 자, 박스권이죠. 네. 그다음에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 네, 별로 안 들어왔다. 네, 그래서 전체 추세대를 보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다? 요 중심선에 있습니다. 중심선. 네, 여기가 역사적 고점이고요. 그죠? 박스권 그리고 있고, 자, 가장 큰 거 뭐라 그랬죠? 이때 이게 터진 겁니다. 역사적 고점에서. 네, 이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래량이 안 들어옵니다. 별로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머물 수밖에 없다. 네, 뭔가 어떤 희망을 주려고 머무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속내를 들여보니까, 속을 들여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생각에 저는 못 갈 것 같은데요. 예, 최소 횡보 아니면 예, 하락으로의 전환이 예, 지금 예, 임박해 있다. 아시겠죠? 예, 이겁니다. 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조금 올라간다고 설레발 쳐요? 예, 또 완전히 무슨 메뚜기 뛰듯이 그냥 막 저쪽에서 탁탁탁 튀어 올라오는데 아 진짜 웃기지도 않습니다. 진짜로 일단은 이 속을 다 들여다 봐야죠. 미국 시장 에? 지금 저쪽 짱깨들도 지금 회사채 때문에 지금 완전히 난리 부르치고 있는데 에, 중국의 회사채 시장은 전 세계 2위입니다. 2위. 그럼 신뢰가 지금 무너졌어요. 예, 어떻게 트리플 A 등급이 회사가 디폴트가 갑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나라가 중국입니다, 여러분들. 예? 세계 2위 채권 시장에, 예? 물론 근데 물량은 많지 않지만, 예? 채권 시장에 트리플 A 등급의 그런 회사들이 디폴트가 났다? 이거는 완전히 꽝이죠, 얘네들.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중국은 회사채 버블이 이거 장난 아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 여파도 미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 시장 안에 속을 딱 들여다 봤더니, 아, 중국 시장이 아니라 미국 시장 속을 딱 들여다 봤더니 어떻습니까? 이게 좋은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거래는 이렇게 터지고 그러는데?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매수가. 아니, 속을 들여다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이런 건 한 개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입이 아프게, 예, 주구장창, 예,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예,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예. 제가 틀렸나요? 거래량 많이 터졌으니까 주의하자. 맞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폭락하는 겁니다. 완전 골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보셔야 되는데, 예. 그냥 어떻게든지, 예? 오르는 쪽에만, 네. 예. 버블의 끝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예. 예? 이 패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익스텐션 트라이앵글. 네. 확대 천정형. 이거 이만큼 줘야 된다. 최소.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자, 가장 페이크. 지금, 요 두 개 거래량 터졌죠, 요거. 예. 자,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 상승 여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안 받쳐주면. 에너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다우지수인데요. 다우지수는 제가 조금 그 패러럴 패턴 추세대를 조금 달리 그려봤습니다. 하단은 똑같고요. 예. 그래서 하단은 똑같고 요 중심선을 여기 상단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기에요. 자, 여기까지. 요 정도까지. 예. 요 정도까지. 2017년까지는 정상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그죠? 근데, 2017년부터 오버슈팅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예. 그러고 나서, 여기 상단. 네.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후행스팬의 요 상단. 상단을 제가 여기 추세선을 같이 맞춰본 겁니다. 자, 걸렸죠. 자, 내려옵니다. 중심선. 또 걸렸죠. 내려옵니다. 중심선. 또 걸렸죠. 자, 이번에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네, 하단을 붕괴시켰습니다. 근데 반등을 줬는데 또 어디 걸렸죠? 네, 상단. 그러면 자, 얘가 만약에 내려온다라면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예, 네. 그죠? 이 정도까지는. 잘 보시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지금 몇 번? 예. 한 번, 두 번, 세 번이다. 상단에 걸렸다. 예. 우리는 쓰리고의 피박이 아니라 뭐죠? 예. 쓰리고의 하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추세대 패턴을 이렇게 분석을 다시 해봤을 때도 예. 조금은 좀 이상한 그래서 여기 예. 후행스팬의 여기 고점을 연결한 이 추세선 추세대 상단을 보시면 다 걸려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전체 이 모습을 봤을 때는 얘는 하락으로 전환이 예, 가능을 하고요. 근데 거래량을 또 보시면 자 이렇죠. 예, 안 들어왔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 그래서 파동으로는 5파. 네. 그래서 일본 거래량을 보시면 네. 별로죠. 네. 여기 이게 컸습니다. 11월 9일 날 예. 못 치고 나갑니다. 엄격한 박스권. 네. 여기 붕괴시키면 폭락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우지수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좀 쓰시고요. 예. 왜냐하면 그 요 박스권 상황이 이제는
예, 고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 상승, 붕괴시키면 폭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좀 보시고. 아무튼 좀 거시기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보실 게 뭐냐면, 이걸 보셔야죠. 지표값. S&P 500. 자, 주봉을 좀 보시고요. 네. 주봉. 자, 주봉은 지지난주 13일 주간에 생겼던 도치 캔들. 네. 자, 극복을 못하죠?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자, 일봉을 보시면, 네. 역사적 고점 이후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거래량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거래량 엄청나게 터졌죠. 잘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LSR 스퀘어드 지표, 고, 고, 고. 자, 하락으로 전환입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나스닥을 보시면, 나스닥 주봉. 자, 역사적 고점 찍었죠? 행위맨. 자, 목 매달았습니다. 교수형. 자, 고점을 못 넘는 상황에서 도치 캔들들 생기고 있고, 예, 추세적으로는 방향은 틀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박스권이다.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일봉. 예, 일봉을 보셔도, 자, 고고고. 네. 여기서 형성이 됐고요. 자, 조만간 어떤 흐름이 보일 걸로.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 저 아래서 올라오는 요 추세선과 고점을 연결한 요래서 쐐기형 기로에 서 있다. 얘는. 근데 이때 거래량이 너무 컸다. 못 올라간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요 추세선 붕괴시키면 하락 전환으로의 모습이 보일 것이다. 그 다음에 R 스퀘어드 지표 지금 0을 내려갔고 LS 조만간 0선을 뚫을 것이다. 그러면 본격적인 하락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표 값을 보시면 고우, 고우, 고우. 네. 하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전에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마무리 좀 하고요. 네. 가장 큰 거, 여기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잘좀 보시고요. 네. 자, 아이들 후원 좀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고, 혹시 또 다른 후원도 계획하시거나 하시고 계신 분들 계시면 제 커뮤니티 글에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체크리스트 꼭 체크 좀 하시고요. 네. 교육 채널인 거 아시죠? 네. 예, 뭐 대부분 모든 많은 분들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커피 후원도 해 주시고, 감사드리는데, 예, 가끔가다 몇몇 베이비들 와서 조롱말 타는데, 예, 조롱말 좀안 탔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나 봐요, 그죠? 그래도 저는 좀 양호한 편이고, 예. 아무튼, 네. 투자는 알아서 하셔요. 네. 그 다음에 제 개인의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예.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신뢰는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